과거 군에서 일어난 의문사를 조사했던 공무원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40여 년 전 군에서 벌어진 그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M16을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죽음들에 관한 기록을 제보했습니다. 차례를 사격을 해서 죽음에 이른다. 이런 수사서류가 어디 있어요? 이 케이스는 나만 본 거예요.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40여 년 만에 공개되는 병사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자살을 했다는 건데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보자가 준 이 문건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기록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인 1980년대 군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발성 총상, 즉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병사들을 부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병사들은 의심스러운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 사인은 모두 자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중 1981년에 사망한 한 병사는 이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이렇게 관자놀이를 쏴서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뒤 다시 가슴에 총을 쏴서 심장을 관통당해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고 그 뒤에 다시 심장을 쏴서 목숨을 끊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망한 병사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그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부산시 용호동, 산허리를 뚫어 만든 비밀스러운 동굴이 있습니다. 한때 육군이 문서 보관실로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여기 같아요. 근데 안에 그냥 못 들어가게 완전히 막아버렸네. 20여 년 전 군 의문사를 조사했던 현정덕 씨는 이 문서 보관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저 문과 저 사이 아마 U자 형태로 돼 있고 안에가 아마 레일이 약간 깔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회백색 횟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로 잘 U 타원형의 그 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생각보다 넓어서 그쪽에 이렇게 기록들이 이렇게 쫙 박스 재단해가지고 박스로 딱. 군이 기밀 서류를 보관해 온 비밀 시설. 현정덕 씨는 이곳에서 1980년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병사들의 부검 기록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건.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관통상을 입은 뒤 다시 심장을 쏴서 사망했다는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1981년 8월 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협조를 얻어 이 사건을 처음 목격했던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뒷문이 열려있고, 그 사람이 그 드러나 있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원주방면 갓길의 버스정류장.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상의를 벗은 20대 남성이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차 바닥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이 권총은 아주 특별한 총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을 할 때 이런 권총을 지급받아요. 우리가 흔히 38구경 리볼버 권총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시신의 사진입니다. 총알이 머리의 관자놀이와 심장을 각각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급소를 잇따라 쏘는 게 가능할까? 심장을 벌써 꿰뚫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죽으려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딱 두 개의 스위치 존을 둘 다 쏜 거예요. 이러긴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자살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기록대로 하자면. 그런데 과연 일병이 그럴 수가 있을지. 장군들에게나 지급된 총으로 자살했다는 병사. 그는 육군사관학교 공관근무병 임재홍 일병이었습니다.
임일병은 고려대학교에 다니다가 2학년 때 입대했습니다. 저는 누님이 계셨는데 누나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뛰어오더니 저더러 빨리 집에 가봐. 형이 많이 다쳤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갔더니 집이 뭐 문도 다 열려있고 뭐 사람들은 뭐 엄마는 안방에 쓰러져서 있고 울고 계시고 형이 총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었다. 운전병으로 들어갔으면 편하게 있다 잘 나오겠거니 그랬죠. 그랬는데 이렇게 청천벽력이죠. 육군사관학교 본부 근무대에 배치된 임재홍 일병은 교장인 김복동 장군의 공관 근무병으로 선발됐습니다. 김복동은 전두환과 함께 육사 11기 출신의 삼성 장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지 2년 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은 김복동 장군의 총이었습니다. 임일병이 사망한 그날 김복동 장군은 지방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여튼 그렇게 사고가 있다고만 저는 받았고 그러면서 그 돌아오시면 보고하겠다 오면서 보고 드리지 말고 그냥 모시고 올라 이랬던 것 같아요. 교장님은 복귀해서 올라와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군부 실세의 공관 근무병이 사망한 사건. 군 범죄수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타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사망한 임일병에게는 위도시 없었습니다. 차량에서 두 발의 탄두가 발견됐지만 시신의 혈흔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혹시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이런 건 혹시 아니요, 저기 못 봤어요, 피는. 그런 건 못 보셨어요? 피를 못 보셨어요? 아, 피가 없으니. 내 기억으로는 피는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권총하고 죽어져 얼굴이 창백한 하얀 것밖에 뭐 기억이 안 남았어요. 그 당시. 혈흔이 발견된 곳은 차량에서 7.8m 아래 떨어진 냇가였습니다. 냇가에는 혈흔과 함께 임일병의 피 묻은 상의와 속옷, 손목시계가 발견됐습니다. 군 범죄수사단은 공관병들 중 이날 휴가나 외박을 나갔던 병사들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일부 공관병들의 명찰과 인식표가 차량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병사들은 그날 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인식표 때문에 네가 그날 가서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았냐. 다들 내 주변에 그 아르바이나 그 시간 때 내가 단속하고 있었으니까 뭐 수상한 사람들도 그 증명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수사단은 단 이틀 만에 자살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끝나면서 외부 이렇게 했는데 외부 쪽으로 그래 그래서 많이 기울었었다가 아무리 해도 뭐 외부 그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살 요인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그쪽으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살을 한 이유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사단에 따르면 사고 당일 임일병은 김복동 장군의 권총을 훔친 뒤 공관 차량을 운전해 서울 시내로 들어와 친구 박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수사 기록에는 임일병이 박 씨를 만난 자리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박 씨는 임일병이 염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기록에 이제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내 몫까지 살아다오라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분은 만약에 그 망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걸 그냥 헤어졌겠느냐라고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수사단에 따르면 친구와 헤어진 임일병은 먼저 관자놀이에 권총을 쐈고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로 신발을 벗고 7.8m 떨어진 냇가로 내려가서 피 묻은 상의와 러닝 셔츠를 벗고 손목시계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 뒤 가파른 경사를 기어올라 다시 차량으로 와서 이번에는 심장을 쏴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로 보기 힘든 상처가 있습니다. 얼굴에 있던 멍자국입니다. 가격으로 봐야 돼요. 잠깐. 눈두덩이 부어올랐으니까. 부딪혔다면 요 주변이 멍들어요, 이렇게. 근데 눈두덩이 부어올랐다는 건 가격이에요. 낮에 만난 박용재란 친구가 있잖아요. 그 당시 멍이 안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그렇죠. 기록해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부당신이 그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멍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그 뒤로 사망한 이 사람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게다가 임일병의 우측 얼굴과 우측 팔, 우측 옆구리와 우측 등에는 무엇인가에 긁힌 생채기가 많았습니다. 뭔가 쓸린 것 같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 옆구리, 또 오른 얼굴, 오른 등 쪽, 이쪽 옆구리 쪽 이렇게 쓸린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다리를 잡고 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를 잡고 이렇게 끌었고 이러면서 얼굴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쪽 옆구리, 오른 팔 부위가 땅에 닿으면서 이런 쓸린 흔적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해먹어 돌아다녔다면 오른쪽으로도 넘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약간 골고루는 분포를 해줘야 되는데 주로 우측에만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 그 내가 풀숲 쪽에서 보인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본다는 거죠. 그 시신을 조작하는 거죠. 움직이고 막 옮기는 과정에서 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군범죄수사단이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서는 뭘 자세하게 어떻게 조사를 뭐 직접 의뢰, 경찰에 의뢰해서 해본다는 등 무슨 헌병대 수사에다 뭐 물어본다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뭐 할 수도 없었고요. 그 분위기가 빨리빨리 마감시키려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것도 같고 다들. 그 한편으로는 뭐 애국했다고 생각해라서부터 자살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다른 병사의 부검 기록입니다. 1981년 당시 21사단에 근무했던 김모 이병은 자신의 M16 소총으로 목에 한 발을 쏜 뒤 조정관을 자동으로 바꾸고 다섯 발을 쏴서 복부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 이병의 키는 160cm. M16 소총으로 자신의 목과 복부, 다리에 총을 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네, 많이 불편합니다. 신장이 160이면은 그렇게 거꾸로 들거나 해가지고 총을 제대로 제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총입니다. 자세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앞면에 한 차례 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하악구에서 사격을 해서 관통을 해가지고 눈 부분이 아예 소실이 되고 앞면 일부가 이제 날아가게 된 그런 상태에서 총의 조종관을 자동으로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복부, 특히 그냥 복부만 쏜 게 아니라 복부에는 한 발, 그리고 그 아래에 다섯 발을 사격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이게 조금 그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목을 쏜 김이병은 목과 입, 얼굴 전체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김이병이 이 상태로 소대장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나간 M16 같은 총이 상하악골을 완전히 분쇄골절, 복잡골절을 만들었는데 그런 상태 피는 벌컥벌컥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말을 한다는 게 사실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동 중에 이렇게 자해 사망했다라고 자해했다라고 말했다라는 하나의 수사 서류처럼 만들어진 거 아닐까. 헌병의 수사 기법 같아. 수사 기록을 만든 방법.
시신에 남은 흔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수사 기록. 군 사망 사고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건 수사 기록을 보면은 정말 황당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완벽하게 짜여진 6화 원칙의 그 시나리오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다르게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오히려 군 수사 기록은 오히려 더 의문을 낳게 하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살, 염세비관 자살로 종결이 된 걸로. 부대에서 일어난 병사의 죽음은 직속상관의 거취와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병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자살 사건으로 애매하게 종결된 배경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군내 사망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은 국방부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과연 군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원회가 발표한 사망 사례 중에는 최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도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신원식 의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38년 전 중대장 시절 벌어진 한 부하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신원식 중대장 부대의 병사였던 조평훈 씨였습니다. 돌격 명령을 기다리던 일소대 장병들 위로 포탄이 떨어졌다. 다급히 A2병 쪽으로 봤을 때 그 몸은 반쪽이 돼 있었다. 한 병사의 죽음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한 병사는 이모 이병. 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M203 유탄 발사기의 불발탄을 밟아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년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했던 조평훈 씨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근무했던 이 전우두라고 한 10여 명 이상이 모임을 했어요. 그 모임 때마다 이 말이 나왔죠. 억울하게 죽었다. 신원식 중대에 근무했던 또 다른 병사를 만났습니다. 임용준 씨는 군에서 쓴 수양록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 중대장은 바로 신원식 대위였습니다. 당시 이모 이병은 전입온 지 한 달 된 신병이었습니다. 몸이 좀 약했어요. 좀 약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등병들은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뭐 말하면 막 워낙 그냥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고참들이 또 잘 대해주긴 했는데 1985년 10월 3일 동안 계속된 콥스 스트라이크 훈련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당시 상병이던 임용준 씨는 이 이병과 함께 콥스 스트라이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콥스 스트라이크 훈련은 공군과 지상군의 합동 훈련으로 실제 사격을 하는 위험한 훈련입니다. 신원식 대위가 이끄는 5중대는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병장이던 조평훈 씨도 기관총 사수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돌아가신 날이요? 네. 네. 내가 앞에를 보고 있죠. 네. 왜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냐. 현장을, 전방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요. 우계에서. 아, 위에서? 예, 예. 딱 주시를 하고 있어, 앞에를. 그러면 우리 밑에가 M60mm 포가 있어요. 우리 밑에가. 한 100m 밑에가.
고지 아래에는 1, 2, 3소대가 돌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후방에 60mm 박격포와 기관총 등 화기소대가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격 전 화기소대에서 60mm 박격포를 쐈는데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포를 이렇게 쏴면 여기 앞에 떨어지잖아요. 예, 네. 각도가 포를 이 정도 쏴야 되거든. 이 정도, 이 정도 쏴야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푹 날아가니까 아 이게 잘못 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 날아가는 거 보면 푹 소리 나면 보여요. 우리 쉽게 야구장에서 탁 때리면 홈런이다 아니다 딱 느끼듯이 똑같아. 당시 제2소대 상병으로 훈련에 참가했던 박지훈 씨. 고지 아래에서 돌격 대기 중 가까이서 박격포가 터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주 옆에서 그냥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도 미쳤나, 이게 어디다 쏘나. 얘네들 왜 이러나 그러고 이제 막 우왕장하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랬는데. 제1소대 소속으로 돌격 준비를 하던 임용준 씨. 1소대 병사들이 대기하던 곳에 박격포가 터졌다고 합니다. 제 머리로 포탄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뭐야 이상병이라고 이제 그 양반하고 둘이서 막 엉거주춤 좌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고참이니까 그래도 빨리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나지막한 이제 이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편이 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 이제 돌까지 하니까 같이 이제 다 몸을 봤겠죠. 네. 그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 머리 위로 날아간 거 확실해요. 그러니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사고가 난 겁니다. 머리 위로 날아갔다는 건 굉장히 낮게 갔다는 거죠. 그럼요. 낮게 날아간 거죠. 예. 사고를 당한 이병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1소대 이모 상병. 그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나와의 거리는 불과 4, 5m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발포되었고 곧 꽝하는 소리와 동시에 포탄이 망인의 발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명의 소대원들이 망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망인의 군복이 거의 벌집이 되어 있었고 군복으로 인해 혈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소대장님이 이름을 막 몇 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한테까지는 안 들리지만은 막 몇 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간단 성명을 됐다 하더라고요. 이병. 예, 예. 그런데 헌병대 조사 결과는 이 이병이 박격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M203 유탄 발사기에 불발탄을 밟아 사고를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정상 이동로가 아니고 이동로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고요. 돌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유탄 발사를 한 흔적이 많았고 유탄 불발탄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이 병사가 그 사고가 발생했고 그 파편이 지금 불발탄이 터진 이 파편이 이 저 뭐야 알루미늄 조각하고 이런 조각들이 막 이 저 비상대에 있었어요. 사체를 보니까 그 판초위 이번 판초위에 그 파편이 똑같은 파편이 이렇게 그 꽂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병이 불발탄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사고 직후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대대장 김모 씨는 이병이 불발탄을 밟았다는 주장은 추측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판초에 구멍이 뽕뽕한 것 보니 203 유탄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가 걸어다니다가 불발탄을 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발탄을 밟았다는 그 말을 믿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추측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병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정병장. 그는 당시 헌병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병장은 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불발탄을 밟았다고 말했는데
모르는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날아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가물하지만 불발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와서 불발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헌병대인가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 나지만 어설프게 진술했던 것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헌병대 조사를 받은 병사는 단 3명. 오중대 지휘 책임자였던 신원식 대위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병은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신 장관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허위 날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박격포 사망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원식 장관에게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에 따르면 박격포 사격이 종료된 시각은 13시, 이병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2시간 반 뒤인 15시 30분. 따라서 이병이 박격포로 인해 사망했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박격포를 쏘았던 박상병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내가 한포 발포한 것은 기억이 뚜렷합니다. 내 박격포로 한 발이 발포되고 10여 분이 지난 후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발포 전 소대장이 약 600m에서 700m 사거리를 불러주자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소대장이 이 새끼들이 빨리 쏘라면 쏴라고 했습니다. 소대장과 포대장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무전기가 날아와서 그런지 빨리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너무 짧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빨리 쏘라는 명령이 있다 보니 발포를 했습니다. 타격한 다음 10여 분 지나서 병사가 불발탄을 밟아 다쳤다며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박격포 사격을 지휘했던 화기소대장의 진술입니다. 중대장이 고지보다 멀리 한 방 쏘라는 지시만 했을 뿐 어디 지점을 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을 정했으면 지도를 보고 거리 측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격 명령은 떨어졌는데 박격포 운용 경험이 없어 거리 측정도 안 되고 국사포가 안 보이는 표적을 보고 쏘는 것이다 보니 거리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인포반장에게 거리가 얼마쯤 되냐고 물어보며 1.5km로 잡았습니다. 이어 포반장이 장약이 어떻고 하며 쐈습니다. 발포 순간 1소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무전이 들어왔고 박격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위원회 조사에서 병사들은 박격포를 쏜 직후 사고가 발생했고 훈련이 중단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PD수첩은 중대장의 무전병이었던 김모 상병으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김상병은 신원식 중대장의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TV 보고 너무한다 싶어서 그때도 내가 답을 안 올려다가 예예. 저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했을 뿐입니다. 화기소대에 싼 것에 맞아서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거기서 봤으니까요. 김상병은 사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길게 쐈어요. 길게 쐈고 예예. 그 길게 쐈으니까 중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 무전으로?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탄이 쐈는데 탄이 안 떨어진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 한참 있다가 떨어졌는데 예예. 그게 이소대 그 죽은 그 일인병 그.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상황 종료됐어요.
화기소대장 김모 씨가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이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병을 표적으로 쏜 것도 아니고 설마 일이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당시 괴로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잘못으로 미처 피지도 못하고 사망한 이병과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PD수첩은 신원식 장관에게 13시에 박격포 사격이 종료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도 당시 신원식 중대장은 화기소대장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병사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중대장이 소대장에게 너 사거리 얼마 줬어? 라고 묻고 소대장이 얼마 줬다고 대답하자 조인트를 깠습니다. 또 다른 병사도 신원식 중대장이 화기소대 포반장을 질책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망인의 군복이 거의 벌집이 되어 있었고 곧 중대장과 포반장 등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중대장이 포반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질책했습니다. 만약 사격 실수로 병사가 사망했다면 중대장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영외로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사건. 자기 부대가 부대원을 자기 포로 죽인 거잖아요. 그 사거리, 말도 안 되는 사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뭐 입단속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놈끼리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사망을 했는데. 병사들은 사고 직후 부대 간부들이 입단속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체 중대 모아놓고 불발탄이다. 한마디로 경고망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놔면 소대장들이 또 분대장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시 내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 못하지. 부대에 복귀하고 나중에 중대에서 들었는데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대장이 처리했습니다. 간부들이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불발탄 사고를 불발탄 사고라고 고지한 것은 입단속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대 관리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5중대 2소대장을 지낸 강모 씨가 PD수첩 취재진에게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도 입단속을 하는데 동원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저희 소대원들한테 이를 확대시키지 말자. 그 죽음이야 참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우리 병사들도 여러분 동료들도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 거로는 그 전에 신원식 중대장이 뭔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이병의 장례식을 치른 뒤 휴가를 나갔던 임용준 상병은 서울 서부역에서 이병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서부역 뒤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제 마크를 보고 붙잡더라고요. 그 사고자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랬지. 뭔가 문제 있었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괴로운 게 너무 괴로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은 일병으로 추서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지금도 M203 유탄 발사기에 불발탄을 밟고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우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전우는 같은 사병뿐이 아니라 지휘관이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부하인데 그 죽음에 사과하고 또 그 당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선 제일 미안하죠. 지금도 전우들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PD수첩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박격포 사격은 13시, 즉 오후 1시에 끝이 났고 이모 이병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후 3시 30분,
그래서 2시간 반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희병이 박격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격포를 직접 쏜 병사와 박격포 사격을 지휘한 화기 소대장 그리고 신원식 중대장의 옆에 있었던 무전병 등 병사들은 박격포를 쏜 직후 이희병이 사고를 당했고 그 즉시 훈련이 중단됐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대장이던 신원식 장관과 당시 대대장 그리고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헌병수사관 등은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 그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난 직후 이희병의 유가족은 신원식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신원식 장관은 진정을 낸 병사와 이를 보도한 한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담담해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아씨 어떤 후환이 올까? 또 뭐 할까? 설령 이가 억울함을 풀었어 유족이. 나에게는 아무 득도 없어요. 나가 뭐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잖아요. 공공, 공익.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지. 한편 당시 헌병대 수사관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 제가 육군 준위로 처음 임관해가지고 84년도에 임관해서 그 폭탄을 사고를 제1호 사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수사한 걸 이제 와가지고 뭘 이제 뭐 엄청이 없는 수사를 했느냐 이런 보도를 하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거 했으니까 네. 모든 자세한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당시 대대장이던 김모 씨도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 했다. 자기가 그 60일 박해부가 떨어지니까 포선을 뻥 하고 터지면 그걸 쳐다보는 놈이 진짜 구리에 숙이고 얼굴을 갖다 쳐봤지.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이 판총이가 구멍이 바바바바 나는 또 막 해도 시동이 삼지 이 박해니 이 구리 이 터져가지고 구멍이 바바바 나는 나이 때문에 해도 시동이 삼지 저희는 선생님 신원식 장관과 전 대대장 그리고 전 헌병 수사관의 소송은 모두 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과거 헌병대 수사가 옳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저 자기가 수집한 증거가 파편입니다. 폭발물의 파편. 그다음에 그 파편을 가지고 그 이일병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일동병원으로 가서 이일병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그다음에 이일병의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검사했더니 이일병이 가지고 있던 판초 우위에서 파편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했더니 그 파편의 흔적들이 모두 그 40mm 고폭탄의 파편과 일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객관적 증거로 사인을 판정한 것입니다. 전 대대장과 헌병대 수사관은 고소장에 이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 조사관의 이름까지 적시했습니다. 참 너무하다 싶은 게 조사관을 이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고소고발을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야죠.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위원이나. 왜냐하면은 조사관들의 조사 내용이라는 것은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명예를 침해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침해한 거고 그 결정에 관여하고 그 역할을 한 위원장이 거기에 대상이 돼야지 왜 그걸 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혀요. 지난 5년 동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희병 사건 등 1,860건을 조사해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사 또는 순국으로 사망 원인을 변경하도록 국방부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 1,065건, 이와 관련된 망인의 수가 1,892명에 이릅니다.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임무를 맡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군에서 사망하고도 순국 처분을 받지 못한 병사가 아직도 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군에 보낸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한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아. 유엔 활동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만료를 앞두고 야당은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연장 반대 이유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9월 달 당정간에 일체의 위원회는 일절 연장하지 않는다.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돈 들어간다. 이념 문제다.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 합의 사항이다. 군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사인을 제대로 밝히고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위원회 연장은 없다. 작년에 이미 방침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우리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를 콕 집어서 종료가 되면 폐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한기호 의원님께 유족들이 와서 연장할 수 있도록 말씀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족들이 한기호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죠. 결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 병사의 원혼이라도 더 위로해주기 위해 그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전력을 다해온 조사관들. 짐을 정리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망인들 정말 외롭게 무서워 그 순간이 참 사망 자해 사망 어떤 사고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순간에 너무 외롭고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이모 이병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이병은 본인의 과실 없이 훈련 중에 사망했는데도 순직군인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구항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이병을 순직 구항에서 작전 순직으로 정정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이 이병의 처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이병만이 아니라 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군인에게 국가는 그가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사실대로 성실히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숱하게 많은 군인들의 죽음이 은폐되거나 조작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진지한 답을 내놔야 할 겁니다.